안녕하세요. 제1회 MBTI 사망토론 진행하겠습니다. 만약 여러분들이 집 밖에 1년 동안 안 나간다는 조건으로 1억을 받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? 이 주제에 대해 각자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참고로 방은 4평 원룸에 화장실 따로 있고 음식은 온라인 배달만 가능하고 컴퓨터 가능하며 인터넷 또한 가능합니다. 단 핸드폰은 사용 안 되고 사람을 안 만나는 조건입니다. 내 1억 어딨어? 예? 나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내 1억 어딨냐고. 저 조건이면 그냥 공짜로 돈 준다는 거네. 개꿀 크크. 그러게, 저거를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? 나는 9천만 원 줘도 안. 나 시켜줘. 그러면 난 8천. 나는 그러면 7천. 난 6천. 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방 안에서 혼자 1년 동안 지내야 하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친구나 가족도 못 만나는 거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난 못해 크크. 어떻게 1년 동안 혼자 지내? 맞아 크크. 아마 하게 되면 혼잣말 계속하다가 정신 나갈 듯. 아니, 컴퓨터는 쓸 수 있다잖아. 뱀이나 PC 카톡 같은 거 하면 되지. 문자나 화상 통화하는 것도 안 됩니다. 그러면 좀 애매하네. 나는 안 될 듯. 시도하더라도 중간에 그만두지 않을까? 헤이!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산책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으면 정신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? 맞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할래? 라고 물어보면 조금은 고민해볼 듯? 뭐 10억이면 모를까 1억이면 좀 애매하긴 함. 돈도 돈이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집 안에서만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인생 전체적으로 보면 좀 비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. 너 1억이 우습게 보이냐? 1억이면 되든 안 되든 우선 시도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? 미래를 봤을 때 1년이랑 시간이 1억보다 더 가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임. 그런 말하는 게 1억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야, 크크. 1억 벌기가 어디 쉬운 줄 아나? 그 1년이라는 시간 잘 써서 1억보다 더 많이 벌 생각을 해야지. 왜? 그렇게 내 인생에 자신감이 없냐, 크크? 뭐라고? 야, 왜 이런 걸로 싸우려고 그러냐, 크크. 둘 다 나름 일리 있는 얘기구만. 시도하든 안 하든 개인 의견이니까 존중해줘야지. 근데 이거 중도 포기하면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? 내 1년 다 채워야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. 아, 그러면 안 되겠네. 에티제야, 너도 성격상 안 돼, 크크. 호랑이가 풀만 뜯고 살 수는 없잖니? 야, 사람이 의지가 있으면 뭘 못하겠어?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. 너 일단 사람 아니다, 크크. 야, 근데 이거 진짜 돈 주는 거 아니잖아. 얘네들 과몰 입자한다. 인정, 크크. 이런 거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 있으면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지.